자,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시간 측정을 통해 공간에 고정된 두 지점 AB 사이의 거리를 지금 알아내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험 과정 가를 보게 되면 A의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지금 B의 고정된 거울을 이용해서 빛이 진공의 경로를 따라서 A에서 B를 한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T1을 측정했다고 했어요. 자, 그럼 AB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AB 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거리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철수가 봤을 때. 정상인데, 그럼 T1이라는 건 어떻게 측정하느냐? 결과적으로 얘가 왕복했기 때문에 E, 그 다음에 정상거리 AB를 뭘로? 그렇죠. 빛의 속도 C로 지금 운동하는 걸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B의 길이를 여기서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E로 나눠줘야 되니까 AB는, 그렇죠. 0.5C, 그 다음에 T1이 됩니다. 자, 나 한번 볼게요. 일정한 속도 0.7C로 날아가는 우주선의 탄 관측자 0이는 우주선 A를 지나는 순간부터 B를 지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 T2를 측정했다 그러는데, 0이가 봤을 때는 AB라는 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AB가 정상, 비정상. 비정상이죠. 여기서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AB가 비정상입니다. 그럼 0이가 측정한 T2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지금 비정상인 거리, 이 AB라는 비정상인 거리를 어떻게 자기가 0.7C로 운동하면서 측정했기 때문에, 지금 0이가 측정한 AB는, 자, 정상 AB 아니에요. 비정상 AB를 측정했는데 0.7C 곱하기 T2.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달을 보게 되면 A의 정지에 있는 관측자 민수는 일정한 속도 0.3C로 날아가는 우주선이 A를 지나는 시각 TA를 측정하고요. B에서 정지에 있는 관측자 민희는 그 우주선이 B를 지나는 시각 TB를 측정해서 그 시간 간격 T3를 계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민수나 민희나 AB는 정상 비정상.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T3라는 걸 어떻게 측정했냐면 지금 이 정상 AB라는 정상 거리를 0.3C로 운동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측정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다에서 나타내는 AB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정상 길이를 측정했고요. 그거는 0.3, 그 다음에 T3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쉽죠? 예,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가에서 AB의 사이 거리는 0.5CT1 다시인데 어떻든 간에 0.5CT1 다시 이거 맞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나타낸 거 가에서 측정한 거리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자, 니은 나에서 AB 사이 거리는 0.CT2는 그 다음에 0.5CT1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구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AB 비정상이죠. AB 줄어든 거 측정한 거고 그 다음에 0.5CT1은 정상 측정한 거예요. 보이나요? 지금 요게 뭘 측정한 거냐면 줄어든 건 측정한 거고 요 녀석은 요겁니다. 정상. 그렇다면 얘가 더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리는 요게 이거보다 짧다. 이렇게 짧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도 맞는 내용 되겠고요. 이거 보겠습니다. 다에서 AB사의 거리 0.3CT3는 요거는 정상 거리 측정한 거죠. 요 값이니까. 여기 C 빠졌네요. C. 여기 C 빠졌고요. 자, A와 B 사이의 고유 길이라고 했는데 정상 길이죠? 정상 길이기 때문에 고유 길이 맞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ㄷ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